오늘 설명회 들으시고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들을 간단하게 받고 좀 늦었으니까 마무리 한 번만 들어보시면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주십시오. 네,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막 개표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100개씩 묶고 고무줄 묶고 이런 과정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런 게 끼어들 경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거의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경향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는 그 시간상의 문제,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그 약간 뭐 한두 표 차이, 그 표 차이 난다는 거, 그런 거에 문제인지 거기서 개표 부정은 아, 지금요, 지금 내용이 굉장히 길었는데 요점 정리 제가 하자면 어떤 거냐면요. 실제 투표한 거랑 그 다음에 개표된 자료하고 전혀 안 맞다는 그러니까 거 그게 중요합니다. 개표 아까 수작업으로 쓰는 거 있죠. 묶음에서 수작업으로 쓰는 거는 거기서는 끼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수작업으로 끼워들고 안 끼워들고 그 3-4분 만에 몇 천장을 돌리는 데 있어서 뭐가 끼워들 틈도 없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 우리가 투표한 자료가 실제 개표가 제대로 안 됐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들이 네.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릴 때 그 선관위에서 공개한 개표 절차들을 네. 표로 만들었다 순서대로 네. 그 순서대로 보면 절차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절차상에서 선관위는 어떤 절차에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끼어들 경황이 없었다,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각 절차별로 선관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지를 안 해줬고 선관위 구금자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안 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앙선관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예전부터 그 간을 개표하는 사람이나 그런 참관이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 없어요. 아, 중앙선관위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강당 같은 데 가면 무조건 가서 막 앉으면 이거부터 막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가락 붙고 막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 증언입니다. 아, 저 찍지 마세요. 저 노동하러 가셨어요. 네, 실제 그 선관위 네, 그 장소에 투표 개표 장소에 계셨던 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그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자체로도 선거 무효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이번 대선에서 그 나왔던 게 선관위는 해명을 했지만 아까 표 묶음 들어간 거 릴레이 부정 투표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건 이제 이렇게 하나를 모아가지고 쏙 넣는 그런 게 있는데 네. 선관위 그것을 네. 없다는 식으로 네. 근데 그 부정선거는 예전에도부터 있었고 네. 없지는 않을 건데 또 나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거는 지금 언급을 안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선거에 대해서 바라보실 때 세 가지 관점을 봐야 합니다. 선거의 전 단계, 선거 전 단계에서 해야 될 일들은 그 첫 번째로 이제 지적하신 부분이 컨센서 대표님입니다. 현장 이쪽에 사용 안 된다라고 지적하셨었죠. 선거 전 단계. 두 번째로는 투표의 과정상 불법으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세 번째로는 개표의 과정상에서 누가 이제 선관위들이 해야 되는 절차상의 일들을 정확히 정의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전자 개표기, 다시 말하면 분류기가 시각의 정확성과 이러한 내용의 부합, 사실 부합상에 문제가 없도록 합의를 조치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그거를 개표 진행 상황에서 바뀌는 것은 엄청난 부정의 문제가 지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작업, 사전적 작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표가 진행될 때는 단계에서는 말씀드렸지만 개표 상황표를 포함해 승인하는 과정까지의 절차가 짚고 나가는 것과 질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인들한테 그 부분이 바르게 생각될 수 있도록 절차가 보장돼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개표, 투표 끝난 다음에 투표 끝난 다음에니까 투표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선거 무효 소송을 이제 제기했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해야 되냐면 투표의 당사자인 민주당 그리고 새누리당 그리고 다시 그 군소정당 그리고 당과 그리고 후보자들이 선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 12월 18일 예선에서는 이의제기에 대해서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의제기를 하라고 국민 25만 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제출했는데 민주당의 박주원 씨가
행안위에 올리겠다고. 국회 행안위는 선거에 1월 10일 전까지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25명 성원을 청원에 대해서 자기가 12월 23일이었나요? 청원을 하겠다라고 말을 해놓고 25명 청원이 됐는데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그 1월 10일 전에 당사자로서 해야 되는 선거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의 박지원 씨가 그거를 청원을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사자인 민주당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재인 씨도 여기 계시는 충문 씨가 그때 단식을 해가면서 목숨을 걸고 답변을 했다라기까지 당사자도 아닌 인변이 뭘 가져와야 자기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고요. 그 문제에서 선거 이후에 관련했던 문제, 방금 얘기했었던 100개 묶음 단위로 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 하셨죠. 그런데 그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개표 당에서의 상황입니다. 개표 이후에는 그거는 숫자의 개표 상황표로 밖에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런 형태의 선거 전, 개표 진행, 그 다음에 선거 이후의 과정 전체에 걸쳐서, 상당히 모든 절차에 걸쳐서 지금 국민의 뜻, 국민의 유권자 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한테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정보공개 청구 자료에서 넘어진 게 USB 넘겨졌잖아요. 개표 사용표를 분석해보면 이상한 게 많은데 그 자체가 혹시 우리한테 가짜로 넘겨진 거 아닙니까? 개표 사용표 나 가짜로 넘겨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네. 국민은 법에 의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공문서죠.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는 그 공문서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정보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개한 것에 대해서 USB든지 어떤 문서로 쓰인 것든지 파일이든지 간에 자기 중앙선관위 직인을 받아서 공식 문서를 공개한 겁니다. 그러면 그 문서 자체에 대해서 국가기관의 권위를 실은 거예요. 국가기관장의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것에 말씀하신 거가 내용 자체를 정당하게 받았는데 그거 내용에 수상표에 문제가 있었다? 그거는 내용을 발생시킨 대표상표 작성한 그 담당자들 중앙선관위 그거를 물어봐야 됩니다. 네. 왜 대표상표가 이렇게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 조작된 것을 내놨다 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그 중앙선관위가 중앙선관위가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중요했던 게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것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증명을 합니까? 이렇게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네. 그러기 전에 작년 12월 19일 날 네. 중앙선관위에서 언론사의 포털사이가 1분당 득표를 방송 보냈잖아요. 네. 그것도 가짜고 네. 1월 18일 날 중앙선관위가 1분당 득표를 공개했다. 그것도 가짜로 보냈다고 지금. 그 가짜는 뭐예요? 네. 가짜는데 이번에 3월 초에 우리한테 USB 넘겨준 것도 이것도 분석자를 보면 시간도 안 맞고 날짜도 이상하게 남았다고. 아무리 기계가 멍청해도 8시에 투표가 끝났는데 5시 기계가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자, 거기서 지금 중요한 말씀이었는데요. 가짜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짜가 있어야 되고요. 진짜의 기준을 가지고 가짜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의 기준이라는 것을 제시하지 않는 사, 가짜라고 주장하려면 진짜가 이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비해서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짜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가짜 얘기가 합당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들은 가짜다라고만 얘기했지 진짜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주장을 해서 전개를 했을 때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합당한 답변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짜라고 얘기하시려면 그것이 가짜다 신중히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중히 가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려면 진짜가 무엇인데 또 누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한번 해요. 그 개표사항표는 좀 진보입니다. 제가 볼 때 진보이고요. 만약에 개표사항표를 조작을 하려고 하면은 아까 그 수개표 한 거, 그거 보는 거 사람들이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들한테 줬을 때, 수작업 했는 부분을 그대로 그 5번, 6번, 3번이 나온 거 보면은 그게 진본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그것도 조작하면 벌써 탈로가 나왔습니다. 그 비밀이 유지가 안 됩니다. 이거 지금 그 10년간 부정선거한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면 한 사람이 부정선거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부정선거를 하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선거 사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상한 카리스마를 선관위 직원들한테 심었어요. 저는 노조했기 때문에 아니다고 내 반대했던 사람이고 소송을 하면서 자료를 전달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혼자서 부정선거를 하고 나갔어요. 나가면서 밑에 부인자들도 다 부정선거에 가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이 10년 동안 그대로 해왔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선거 관련해서 그렇게 조작이 일어나서 벌써 터졌습니다. 터져가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거는 그 지금 제가 볼 때 일단은 그 진본으로 보이고요. 그 안에 시간 5시 그 투표하는 시간에 그 5시가 나왔느냐. 저도 그 선관위 있을 때 그 전자개평이 그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 전자개평이가 컴퓨터처럼 이렇게 뭡니까? 아주 그 정밀하지 않습니다. 그 투표지 분위기가 세팅을 넣어놨는데도 발칙은 되었는데 나중에 넣어보면 또 시간이 틀리고 과거에도 그게 왔어요. 전부 다 세팅을 1번, 2번, 3번, 4번 다 넣었는데 전부 다 1번이에요. 10대가 다 1번. 이런 경우는 왕왕 있었어요. 그때는 1번만 알았어요. 개표 상표 안에 전부 다 1번, 1번 돼가지고 나머지 진짜 1번 외에 나머지 이제는 무효다라는 거 주장하고 했는데 전부 다 중앙선관위에 뭉개버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전 국민이 이제 알려지니까 이제 법조인들도 많이 보고 하니까 그대로 법대로 그대로 이제 주장을 하는 게 다 이거 무효다. 왜냐? 이거 개표 상표는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결정문을 봤습니다. 그 결정문 안에 우리 그 계약서 작성하듯이 그 서명 날인하는 경우도 있고 반드시 이거 날짜하고 시간 우리 구성 요건이 안 돼가지고 예, 예, 예. 다 무효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 김여선 씨가 그 무효 처리하는 사항 전부 다 설명하시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선생님 너무 의심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인정하고 인정하고 중앙선관위가 준 자료에 대한 개표사명표는 우리는 그걸 갖고 분석해서 그 개표사명표 내용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 그걸 중앙선관위를 계약하고 중앙선관위가 불법으로 진행한 선거 불법으로 진행한 선거를 무효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당히도 무효화하는데 그 투표 이제 1년부로 났다 한 번만 인정해가지고서 나중에 투표의 시간이 신고를 할 경우 그리고 그 투표된 1년부를 안정하는 걸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지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요. 투표지 그 투표용지 1년번호에 대한 부분들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첫째는 이전의 선거에 현재 그 18대 선거에서 그걸 미적용한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은 말씀하신 것은 절차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거는 법적인 부분에서 할 때 그 1년번호를 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의 것이고요. 근데 그거가 적용되냐 안 되냐는 현재 선거에 적용할 것이냐 말 절차로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그 이전에 행정적 절차가 진행된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1차도 저희가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선거에서 그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또 다른 행정적 절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논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그 문제가 생겼다.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개표 절차가 있어야지만 1년 번호를 검증할 수 있는데 수개표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1년 번호 그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김현승 씨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오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유인물 중에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네, 말씀한 거 여기 이제 국정원 여론조작과 중앙선관위 개표조작 차이점에 관한데 두 번째 국정원 여론조작은요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나 하면
국정원이 정부 정책을 홍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 정책을 이렇게 잘했다고 홍보한 거. 근데 정부 정책은 주로 여당과 정부가 같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당 문재인 후보를 갖다가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그 온라인상으로 보냈다는데, 두 가지 사항, 정부를 칭찬하는 사항, 그 다음 민주당이 안 되게끔 떨어지게끔 나쁘게 하는 사항, 두 개 전 다 플러스 해가지고,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근데 전적으로 영향을 다 미친 겁니다. 사실은 다 미쳤고. 근데 이렇게 판단합니다. 국정원장이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 고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시 고문 자체가 행위입니다. 이미 조직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운수 좋게 댓글녀가 나왔습니다. 댓글녀 그 행위가 한 사람이 또 적발녀가 나왔습니다. 그럼 완벽한 이제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때가 이거는 국가기관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무효사입니다. 이거 왜냐? 국정원은 검찰, 경찰처럼 물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에다가 물리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이거는 무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이제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총체적 부정선거로 나올 겁니다. 나온데, 새누리당 윤종훈 목사 그 유사기관 설치해가지고 SNS 선거운동하다가 이제 적발돼가지고 구속돼가 1심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유사기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선거사무소를 한 개 더 설치해가지고 선거운동 하나 걸렸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니, 도지사 선거니, 지방의원 선거니, 선거사무소 두 곳을 설치하다가 걸리면은 전부 다 아웃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만큼 큰 사건입니다, 이게. 이건 이미 검찰에서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결정이 났고 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됐는데 그 형을 받았습니다.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 박근혜 이거 18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입니다. 사실상 무효입니다. 그 한 건 무효지요. 지금 국정원장 아까 이제 오늘 또 국정원장 사건 내용을 조율해 보니까 원 내용이 검찰에서 이건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 이게. 지시를 하고 직원이 나오고 완벽한 한 세트로 되었다. 이건 완벽한 선거 무효다. 절차상 무효 돼가지고 나가 떨어졌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원에서 그 변호사는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얼마든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장을 암만 해도 오세훈 국정원장은 우리가 법원에서 재판할 때마다 참여해가지고 보면은 그 재판은 어쩔 수 없이 또 징역인 이상 벌금형 이상이라도 나오면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두세트 무효고 국가 우리 개표 부정 제가 아주 완전히 지금 무효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세트를 왜 가야 되느냐? 이 제가 각각 다른 기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 죄를 가지고 할 적에는 재판장이나 판사들이 장난칠 수가 있습니다. 한 죄가 더 들어오면 장난치기가 좀 힘듭니다. 세 가지 죄가 뭉치지면 검사도 판사도 저는 포기해버립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이거는 선거 무효로 가면서 세상은 바뀌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줘야 됩니다. 선관위의 큰 부정선거 무효사유, 지금 이미 새누리당의 선거사무소를 두 개 설치해가 다 무효사유, 국회의원 선거를 봐라. 선거사무소 두 군데를 설치했는데 법원 갔을 때 살아난 국회의원이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은 이거는 어느 국민이라도 쉽게 알아듣고 그거 합니다. 네, 지금 세 가지 면에서 18대 대통령이 있어요. 10년 동안은 12월 18일까지는 꿈쩍도 안 했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움직여도 12월 18일 넘어가 끌으니까 지금 6개월 동안 움직이는 게 10년 동안 움직인 것보다 수십 배로 증상이 나타나서 이 효율의 반응이 불면서 막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이제 이걸 저희들이 잘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본전하면 그야말로 저쪽 사람 좋은 일식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노예처럼 살아야 되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잘못해서 실패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끝까지 사소하고 끝까지 한마음이 되어 가면은 천하 통일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자 장정 3명에서 5명만 있으면 됩니다. 여자분들하고 섞기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천하를 된다. 뺏을 수 있어요. 천하를 뺏은 사람들 보면은 대기 유능한 사람 없습니다. 박사급 없습니다. 대기 유능하고 그 다음 사람들은 절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가 약한 그 사람들. 자기 아는 머리로 인해가지고 잘 힘쓰게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적당한 지식에다가 적당한 의지에다가 그런 감이 되었기 때문에 합치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게. 우리 보기에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는 넓고 힘없어 보이고 이렇지만, 이게 마음이들, 의지들하는 게. 제가 이렇게 현장에 나와 안 뛰어서 미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하고 현장에 뛰어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밖에 혼자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다시 찾아와요. 찾아와 저하고 한 1년 정도 다니면 또 다시 우울증이 해결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병들릴 수밖에 없다. 저는 죽을 때까지 움직이기로 약속하고, 내하고 약속을 하고 움직여보니까 나는 병들지 않았다. 왜 자신있게 이야기하냐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니는 암 걸리고 정신병 걸려가지고 문제가 생길 것 살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병원에 가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정신도 나이에 비해서 멀쩡하고, 몸도 세포 조직이 젊은 사람처럼 왕성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요. 그런 결과를 받았는데, 이게 뭔가 망가짐이더라. 망가짐을, 이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내가 이미 이루어진 일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과거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만 착실하면 됩니다. 내 현재 기준을 가지고 착실하게 끝까지 가면은 되는 것이지, 여기서 경찰을 보고 겁내고, 검찰 보고 겁내고, 뭐 보고 겁내고, 그러면 일 못하는데 이런 일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기준을 가지고 죽되게 가면은 일단 가슴이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태연해야 됩니다. 뭐 경찰이 와도 뭐 이거 뭐 저 우리 지금 뭐 지금 경찰에서 나오라고 뭐 이 출두명의서가 하도 내가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왜냐? 내가 자신이 있다. 난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 나는 우리나라 헌법과 우리나라 법률을 확실히 알고 있다. 자신을 가지고 증거를 제출하는 거예요. 제출하고 그대로 주장을 하고 다 전달 기각돼 본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친구 뭐 시장감 따라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왕 하는 거 저처럼 저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자신감 있게 뭡니까? 이 말이 아십니까? 이왕 하는 거 재미있게 이 어려운 것을 재미있게 웃어가면서 하는 게요. 시절이 눈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물러서고 똑똑한 젊은 사람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야 되니 우리가 전부 다 해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빼앗아야 된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만 변화시키 주고 그 다음 뒤로 빠져야 됩니다. 유능한 사람 불러라. 그 다음 또 세상 감시를 하면서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야단치는 그런 사회,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이때까지 너무 잘못 살아왔어요. 예, 공사님. 예? 예? 뭐요? 그러니까 이게 루머라는 거예요. 네. 한영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한영수님 혼자 다 하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에는 확실한 것을 봤기 때문에, 솔직한 말로 이거는 세상을 바꾸면은 대나와가지고 뭔가 있겠다 싶었어요. 10년 동안 해보니까 이게 아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 내가 내 자신을 알았어요. 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고, 나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돼가지고 내 신념에 맞아가지고 했다는 것 뿐이지, 내가 정치를 하면 더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몸은 편한다니까. 똑똑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을 유능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끌어올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열매를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낙착이 되었고요. 그 이상 욕심이 없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이혼을 안 하면은 아무 이름 없는 곳에서 조용하게 살 겁니다. 이름도 바꾸고 싶어요. 얼굴도 바꾸고 조용하게 그만 살다가 세상 끝내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욕심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제가 올해 60입니다. 60 넘은 사람이 내년 61살, 60도 살려는데 젊은 사람 팽팽하게 많은데 그 사람 갖다 두고 제가 간다. 천만에 맞아. 그거는 있을 수가 없고. 그러고 이제 거기 내 개인 사적인 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행복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정치하면 겉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자기 가정을 버려야 되고 자기 자식하고 행복하게 지내야 되는 그건 다 버려야 됩니다. 그야말로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가정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자기 몸을 상하시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정치를 하려면 저는 이기주의자라서 그 길은 못 가겠습니다. 제가 인간입니다. 이상입니다.